아우. 피로팬 이후로 안 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. 그럴 수가 없어. 나 이제 발라드 가서는 안 돼? 발라드를 추울 수 있어. 노력이 담겨있는 영광의 상처입니다. 화이팅!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이 갈수록 이제 힘들죠. 이 안무가 전체적으로 기마 자세라고 하잖아요. 그 기마 자세가 너무 많아서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 하나의 첫 번째 군무 세트였고요. 컨셉은 보시다시피 약간 바티칸? 신전? 약간 그런 필. 이 점은요, 갑자기 그려주더라고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눈물점인가? 아무튼 약간의 반짝반짝 거리는 보석을 하나 박았습니다. 여기는 제가 촬영하는 또 두 번째 장소인데요. 이곳은 아름다운 블루 저택이고요. 이 홀을 지나서 저 문 끝에는 제가 그리던 유토피아가 펼쳐집니다. 또 다른 공간으로 가는 차원? 디멘션? 춤을 춘다기보다 좀 액션을 그냥 좀 더 세게 할게요. 오케이. 그게 낫죠. 이번에 이제 콘서트 명도 디멘션이고 앨범 명도 디멘션이잖아요. 보시다시피 이게 어디론가 가는 차원입니다. 이 이제 약간 블랙홀 같은 화이트홀 같은 차원을 지금 이미지화한 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너무 이거 찰나야 돼. 이 춤. 이게 가면입니다. 중지와 약지 사이에 이렇게 눈을 눈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두 번 바운스를 준 게 있는데요. 네. 가면. 가면 춤. 예스. 가면 춤이기 때문에 이거를 밑에서 올리면 안 되고요. 위에서 약간 헬멧 딱 쓰듯이. 타. 타. 하나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2절이에요. 댄스곡이지만 뭔가 되게 절규하는 듯하게 그런 그 느낌이 부를 때도 좋았고 들을 때도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앨범 디멘션의 타이틀곡 하나의 뮤직비디오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. 오늘도 공연을 하고 왔고 내일도 사실 낮 공연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앨범과 더불어 뮤직비디오를 보셨을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즐거워하실 그런 여러분들의 미소를 떠올리며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한 앨범이니까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와우!